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야, 현관에 너무 시끄럽죠, 그죠? 우리가 80만 개, 뭐 어쩌고 저쩌고 60억이 있죠,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바로 코인 얘기죠. 그래서 코인이 과연 이 사람께 맞는지, 또 옛날에 보면은 뭐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라면을 먹고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죠, 좀 이렇게 가난한 어떤 풍조를 많이 해서 여당, 야당을 다 통틀어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고 그죠? 이렇게 해서 이분이 참 청년 결백하고 좀 가난한 어떤 국회의원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서 그죠? 또 젊고 이러니까 어떤 동정표도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, 향간에는 아이고 뜬금없이 예 장장 그죠? 그것도 상가격으로 해서 60억이 되고 최고 비싼 가격을 하면 백몇십억이 되겠죠. 예, 그래서 최하로 얘기도 60억이란 어떤 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만한 돈을 가지면 라면 먹고 뭐 다 떨어진 3만원짜리 운동화 신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은데, 과연 그 사람이 인생 사주팔자에는 그렇게 돈이 없는지, 또 그죠, 사실은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, 그죠, 과연 운동화 신을 만큼 가난한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나왔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팔봉쌤이 한번 사주 명리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이분은 조사를 하니까 1982년 10월 22일로 나와요. 그래서 임술년 경술월에 무인일에, 예, 저는 경신시로 잡아보았는데, 이분은 뭡니까, 아, 식신상관이 이렇게 강하면 좀 말을 좀 잘하죠.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기 응변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. 그죠? 이럴 때는 이래고 저럴 때는 저래고, 지금까지 그분을 쭉 지켜보면서 그죠?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서 좀 잘못돼도 그렇게 뭐 반성한다거나 그런가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. 지금 또 뭐 한동훈 장관 탓으로 하고 이준석이는 뭐 버릇이면 그 사람은 괜찮고 나는 안 되느냐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좀 젊은 사람 답지 않게, 젊은 사람이라면 정말 뭡니까, 내가 솔직히 잘못된 생각 한 생각을 잘못했다 사과부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자 나중에 명분도 쓰지 않을까요? 그러나 예, 기성 정치인처럼 뭡니까, 아, 누구 탓부터 먼저 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한동훈 때문에 그렇고 이준석이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나가면 정말 이것은 진짜 구태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닐까. 그래도 김당국 의원 정도 되면, 좀 젊은 층의 초선 의원 되면은 좀 맑고 깨끗한 어떤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뭡니까,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.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뭐 구태 정치처럼 그죠, 이게 바로 남을 이렇게 긁어 넘어진다든가 또 남이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거는 정말 깨끗한 조선 의원의 어떤 이미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또한 그 지금까지 많이 기부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좀 남의 먹고 그 다 떨어진 운동화 3만 원짜리 신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해준 사람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. 그 사람들 가슴을 먼저 어루만져 주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 돈을 벌었다 하든가 대충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야만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처를 좀 덜 받지 않을까요? 그 기부금 내는 사람들이 과연 60억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될까요?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배신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죠? 예,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 재산이 신고한 것만 15억이라면은 이래저래 그 보인 것만 75억이 되는데, 예, 75억 같으면 국회의원 중에도 순위에 들어가겠죠. 그러나 그 얼마씩 그 기부금 낸 그분들은 다 합해도 75억 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? 그죠? 그러면은 얼마나 배신감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사람 운세를 보니까, 자, 이 사람은 무인일이죠. 경술에게 이렇게 이러면 신강사주가 되는데, 이 사람 사주에는 뭡니까? 신강사주에는 어떤 이 사주에는 금성이나 수성이래 오면 된다. 어릴 때부터는 해자축 어떤 북방 수운으로 왔어요. 그 다음에는 임묘지는 본인들은 전부 명예의 운으로 와서 이 많은 토성을 눌러줄 수 있는 최고의 운을 한 60세까지 지금 운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이분의 어떤 재물은 편재를 갖고 나와서 재물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절대 돈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그 전부터 하면 재물이 계속 쌓여져 있는 사람이라서 라면 먹고 뭐 다 떨어지는 운동하고는
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그리고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어렵게 살아온 그런 사주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이 사람 사주 명식을 봐서는 그래서 충분히 재물이 있는 사람이고 그동안 축적되어 온 재물도 많이 있고 그렇죠. 그래서 또한 뭡니까 이렇게 역마살이라든가 또 식신 상관이 강하면은 인기응변도 강하지만은 또 술수에도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어떤 재물을 불리고 이렇게 늘리고 하는 그런 술수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현간에 시끄러운 것은 만약에 그래도 참 적절한 금액 같은 모르지만 그렇게 남의 또 서민 풍월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 최소한 금액에서 60억이고 그 금액이 비쓸 때는 백 몇십억이 되겠죠. 그런 돈을 감춰놓고 있다는 생각이 하니까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한숨이 나오고 기운이 빠지고 정말 그죠? 아 정말 국회의원들 정말 그죠? 다시 보게 되고 힘이 쭉 빠지고 우리는 이렇게 참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참 들고 배신감도 들고요. 그죠? 그 청렴한 얼굴들이 그죠? 그 속에 가면 속에서 이 어두운 그죠? 뭐 그림자들이 저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번 실망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차라리 이렇게 잘 살아왔고 운이 좋았으면 그죠?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능청 떨면서 코스프레 할 필요는 없죠. 예, 뭐다 떨어진 운동화 3만짜리에 라면 먹고 산다 뭐 이런 거 해서 그죠? 기부금을 더 이렇게 여당 야당 다 통틀어서 최고로 많이 받았다지 않습니까? 이렇게까지 사람의 동정표를 가슴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서 그렇게 낸 사람은 지금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, 그죠? 그 사람들보다 다들 말 김남국 의원보다는 기부금 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못 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철학자는 생각이 됩니다, 그죠? 차라리 이 무토일주라는 거는 그래도 양일간인데 양일간은 좀 시원시원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죠? 좀 통큰 이런 그릇은 되는데 이 사주 그릇은 굉장히 큰 그릇인데 어떻게 그래 작은 그죠? 그런 인기응변과 작은 어떤 잔머리를 쓰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정치철학 이런 것은 정말 큰 정치인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?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는데 그 어려울 때는 바로 직진해서 그죠? 정도는 무적이라잖습니까?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고 그죠? 이렇게 해서 나가야 그것을 뭐냐 한 시대를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연히 따르는데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또 이해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계속 물타기하고 남의 걸 탓하고 남 때문에 그렇고 뭐 그죠? 한동훈 장관이 뭐 코인 살아 있습니까? 그죠? 코인 감지가 나라 있습니까?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그거는 아마 그 전에 아마 한동훈 장관 되기 전에부터 뭐 아마 코인을 만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꼭 이제 한동훈 장관 때문에 코인이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누가 살아 있습니까? 팔아라 있습니까? 그죠? 한동훈 장관하고 뭔 상관이 있고 이준석이 돈 벌었으면 그 사람은 괜찮고 나는 안 되냐 뭐 이런 어떤 물타기를 하는데 꼭내 잘못과 남의 잘못을 비유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 사람 정치 생명은 그렇게 길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나. 남자답고 상남자 같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?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나중에 또 이렇게 이해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김남국 의원은 그죠? 뭔가 가슴이 있는 그죠? 뭔가 내 가슴에 우리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처신이 되어야만이 더좀더큰 정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지 않아. 누구나 삶에서 한 번쯤 실수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뭡니까? 원동력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. 그것은 야, 국회의원이고 상남자면 있는 그대로 정도는 무적으로 나가는 것이 김남국 의원에게도 살 길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이 좋은 운에 앞으로 60년 대운에 이렇게 좋은 운에서 뭐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비참한 어떤 그런 거는 연극은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고 이 사주는 충분히 재물이 있는 사주고 그동안 운이 많이 받쳐줘서 따뜻한 생활을 해온 그런 일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충분히 변호사를 그렇게 많지 않고 운동권에만 했지 않습니까? 그래도 충분히 재물은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현간에 지금 누세 시끄러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사주 명식을 풀어보았습니다. 그죠?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을 주시고요. 또 다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정치인, 또 배우, 가수 여러분들 이렇게 사주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.
오늘은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모든 가정에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